연기력과 비주얼 성장기 배우 변우석 씨와 함께합니다. 변우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변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자리가 빛이 나네. 네네. 우석 군은 뭐 매트리스로 촬영을 하신 어떤 역할이에요? 유청이랑 같은 고등학생 역할이고 그다음에 같은 방송반 동아리에 있는 친구 통원호 역할을 맡았습니다. 방송반 동아리. 나래양 왜 추억이 있습니까? 방송반. 그럼요. 방송반 선배 그냥 못 잊지. 어머. 정말. 그리고 누나 동아리마다 한 명씩 좋아하는 건 누나도 문제가 있어. 이분의 열정도 대단하다고 인터뷰 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우석 씨 오직 놀토만을 위해 오늘 이 의상을 제작을 한 거래요. 네? 잠깐만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다시 한번 이 의상을 오늘 놀토를 위해서 제작을 했다고. 길이가 제가 이렇게 좀 단추가 한 20개 달려. 여기 와야 단추가. 보이나요? 이렇게 아니 나래야 저거 사 웃기겠다. 잘작겠습니다. 한번 입어. 나래 한번 입어. 입어보고 싶다고. 한 번만 입어 누나.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돼. 괜찮아. 한 번만. 아 잠깐만요. 타볼려더라고. 뻔한 그림인데 웃길 거야 아마. 야 그랬으네. 아이 멋있어. 잘하다.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아니 근데 진짜 당연해. 그러니까. 아니 한참이 있네. 아니 코트가 자꾸 늦게 와. 어머나. 거기서 청소하고 다니는 어머나. 괜찮나 모르겠네. 밑에 다 끌렸네. 이거 세상에. 세탁비를 좀. 아이고 세상에. 아유. 어차피 살 거라서. 아유 그럼요. 지르지만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89. 우와. 겸손하다. 그 자리가 좀 부담스럽진 않아요? 우리 김동희 씨 바로 옆자리인데 부담스럽진 않아요? 아 제가 사실 네. 큰일 났다. 정말 선수님이라고 제가 말을 할 정도로 선수님. 정말 팬이에요. 아 진짜 아, 빅팬이구나. 제가 UFC 엄청 좋아해서 네. 결제를 해가지고 볼 정도로. 아 결제를 해서? 찐팬.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선수님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선수님. 선수님 어떤 모습이 좋아요? 저희는 여기서는 선수라 그냥 깔깔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저 파이터 형님. 안 돼. 저희 선수님. 아, 저희 선수님.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옆에서 항상 네. 뭐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너무 귀 기울여 들을 거고. 오, 감사합니다. 네. 오, 진짜 처음이에요. 네. 한동안 잘 안 됐는데. 한동안 잘 안 됐는데 오늘 좀 네. 제가 조정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에 팬 한 명이 이렇게 했네. 예고를 했네, 예고를 했어요. 마음이 싹 돌아서 경험해 보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저를 부탁드리겠다고.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부탁하신다고요? 누가 이끌어 주는 거야? 매주 게스트한테 부탁을 해. 벌써 삐뚤어집니다. 잘 좀 옆에서 케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플레이. 아. 주워 먹는 건 싫어하잖아. 주워 먹는 건 싫어하잖아. 도망가 그건데? 아는 노랜데? 이거 친구 아니야? 사랑하고 왜 도망가? 그건데. 그건 제목 뭐지? 봄씨. 네. 진짜 재미 챙겨주실 거예요? 우리 지금 희극인 옆에서 지금 잠깐 좀 얘기 나왔어요. 재미난 나왔어요. 오답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 이게 너무 어려운데. 신나게 재미나게 던져주세요. 오케이. 정답. 정답 안 됩니다. 아 얘 나래. 나래. 신사와 가갈머리. 실패. 가갈머리 닥쳐. 실패. 의식의 흐름대로. 야 잘했다. 실패. 대현. 문세윤. 신사와 아가씨네. 실패. 아니 뭐야. 이게 본인들 아니. 더 기분 나쁘겠어. 두 개 더 먹고 싶어. 두 개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야 같이 들고 싶어. 잠깐. 근데 모르겠어요. 우석. 신사와. 도전하는 거야? 도전한다. 웃기려. 도전해. 아가씨. 뭐야. 정답입니다. 맞아. 소중했던 사람. 나 진짜 몰랐어. 사랑아 왜 도망가. 모델 워킹 들어갑니다.
인사 카메라 어디 봐야 돼요? 저기 보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간 떨어지는 동고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배우 장기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좋아. 멋있다. 아니, 혜리 씨, 멋있다. 리액션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네, 아, 그러네요. 네. 넉살 씨가 좀 반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옛날에 세트장을 해리가 초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네. 그때 보자마자 바로 어우 너무 멋있어. 지금도 계속 가까이서 뵀는데도 진짜 너무 멋있어. 계속 반해주시고 힘든 사람이 가까이 안 해주시고. 홍보는 같이 하러. 홍보 요정은 규용 씨다. 홍보 요정. 우리 규용 씨 그러면 어떤 네.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는지 대우를 해드리는 시간이 요 앞부분밖에 없습니다. 네. 마음껏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드라마인가요? 저희 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는 999살 구미호와 99년생 대학생이 얼떨결에 구슬로 인해서 네, 동거를 하게 되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우여의 우여거든요. 우여의 구슬을 삼키게 되면서 이제 같이 살게 돼요. 구슬도 먹었어? 구슬을 먹어버렸어. 그걸 먹었어 또? 네. 다 먹자. 다 먹네. 한 입에. 대리면 한 입에 먹지. 한 입이지. 잘 먹는 건 아닌데. 이만하더라고. 잘하네. 왜냐면 바깥에서 우리 마이크 달면서 이제 만나고 인사했는데 기웅이가 너무 긴장해서 해리가 얘기해 주는데 막 토할 것 같고 막 울라고 하고 지금 너무 긴장해. 소녀 좀. 토할 것 같아요. 왜? 아, 긴장돼서? 너무 떨려. 아, 아니야. 아, 지금 손 보시면 땀이 나가지고. 아유. 네. 잠깐만, 눈 잡아. 멋있어, 땀이 좋아. 땀이 좋아. 땀이 좋아. 땀이 좋아. 땀이 잘생겼어. 땀이 잘생겼어. 땀이 질이 아니고. 브레이크가 없어. 깔깔이 좀 좋아. 아, 깔깔이 좀 좋아요. 예. 아, 죽인다, 죽여. 규용 씨, 좀 떨릴 때마다 네. 넉살 바라보면 돼요. 저희 쪽으로 아, 네. 네. 저희 네. 쪽으로 네.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정리해서 올립니다. 네. 정리해서 손 잡으면 됩니다. 네. 그동안 만족하고 가셨어요. 진짜로? 네, 손님들이 왜 근데 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예약제. 근데 왜 여기 오자마자 쫄았어 혜리한테 둘 다. 아니, 자세도 비슷해요. 자세도 일단 쫄아가지고 둘 다 얘기도 못하고. 본능적인 거 있잖아요. 초식 동물이 네. 사자를 만나면 이제 어려운 거야. 지금부터 이제 규용 씨 인터뷰 들어갑니다. 단독 인터뷰. 자, 우리 규용 씨의 단독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기 전에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떨려가지고 해리 씨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해리 씨가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맞는 말이지. 해리 하나만 믿고 나오신 거예요, 규용 씨? 네, 저는 예능이 거의 처음인데요. 네. 한 달 전부터 이제 떨려 있었어요. 떨려. 한 달 전부터요?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해리 씨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오빠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서 저는 오늘 해리 뒤에서 그림자처럼 네, 있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네. 소리가. 톤자 제가 약간 예능 톤이 아니에요. 우리가 네, 만나보기 힘든 톤이네. 그렇지. 그러면 규용 씨는 순서에 살리잖아요. 혜리 씨 하나만 믿고 나왔다고 하는데 어제 라디오에서도 저러고 있더라. 혜리 씨는 오늘 규용 씨가 믿는 도끼 발등 제대로 찍히게 될 거라고 따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마 규용 씨가 믿는 도끼 발등을 찍힌다. 이제는 얘기를 해주세요, 혜리 씨. 아니 뭐 어떤 계획을 갖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계획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또 예능을 처음 나와보셨으니까 예능이고 이제 약간 신고식 느낌으로. 신고식. 야, 신고식이야. 야, 신고식. 호되게 한번 제대로 당해봐. 호되게. 예능이란 이런 것이다. 네. 물을 벌써 반이나 드셨어. 그러면 지금 계획이 좀 잡혀 있나요? 일단 강냉이는 한번 맞아봐야 돼. 강냉이 한번 맞고. 노래도 이제 노래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노래 불러야 되고. 잠시 또 뭐 삼행시 같은 것도. 그런 삼행시 가야 되고. 아유 간식 게임은 이제. 아 댄스 파티. 네 댄스 파티. 아 댄스 파티 가야 되고. 야 댄스 신고식. 댄스 신고식 오랜만에. 물을 계속 마. 물을 계속. 배부를 텐데 우리 음식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은 정말 안 시켰으면 좋겠다 막 이거 시키면 어떡하지 막 떨리고 막 얘기해 얘도 처음 나와 그러고 들어 맞아 혹시 뭐 이거는 그런 얘기 하나 우리가 들어봐야지 저건 올게요 네 뭐 춤 네 뭐 춤 네 뭐 춤 방금 춤 걸려들었어 미영 씨의 댄스 타임이잖아 안식 퀴즈를 급하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갖고 있을 거야. 춤 장기요, 그래서. 장기요. 기영 씨, 춤은 안 시킬게요. 정말 약속을 합니다. 춤은 안 시키고. 행위예술은 저희가 좀 시킬게요. 아예, 아예 다른 거야. 아, 그거는 예술 쪽이니까.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 자, 오늘 해님 씨의 먹방도 기대를 해보면서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놀토! 나이스! 잘했어. 아, 자, 오늘의 시장입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아, 너무 맛있지. 콩나물 국이에요. 최고야. 잘생겼네. 아, 잠깐만 우리 팬지 두 분.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모르겠어. 나 아홉 살인데. 아이고. 아홉 살이었네. 기용 씨가 앨범을 지금 적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 노래예요? 아, 저희 드라마 홍보. 아, 드라마. 간간이 썼는데. 간 적었어, 간. 간 적었네. 아, 좋다. 기영 씨, 조금 이따 하셔도 돼요. 네, 조금 이따 하셔도 됩니다. 분량이 있으니까. 그럼, 그래. 매뉴얼이 있는데 왜 자꾸 나가는데. 아니, 갑자기 막 1번 트 이렇게 적는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또 울 마신다. 웃음 더드네. 웃기지 마요. 그리고 본인 루틴이 있어요. 큰 웃음 주고 나서 물 한 번. 큰 웃음 주고 나서 물 한 번. 예능캐네. 그래. 아, 좋다, 좋다. 자, GOD의 작은 남자들과 함께 다 같이 26일은 간 떨어진 동거와 함께 10시 30분. 으쨔! 한다, 또? 뭐야? 자, 지금이에요, 지금. 춤 추면 운동이 되면서 모든 것이 같은 사라지면 밤에 수면 더 잘 거니와 국수를 좀 많이 좋아하시나요? 예. 뭐가 많이 기용 씨의 인생 첫 봤습니다. 눈 커졌습니다. 인생 첫 봤어요. 어, 뭐라고? 자, 인생 반스. 인생 반스. 반스가 아니라 반스. 첫 반스라고 하셔. 받아쓰기, 받아쓰기. 받아쓰기. 첫 반스. 그래서 반스? 인생 첫 반스가 이상하지. 나이가 거의 서른인데. 반스 느낌인데? 아, 웃음 주니까 또 물 마시네요. 물 드신다, 물 드신다. 기용 씨의 첫 반스 구경합니다. 오픈. 전 면자가 되게 잘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춤추면 운동이 되면 데레데레데레데 밤을 새면 그래 밤을 새면 리듬감 밤을 새면도 말이 된다. 그러니까 요 지금 적은 거는 무조건 다 들은 부분이다. 네. 정확해. 좋습니다. 기용 씨 어떻습니까? 해장국 콩나물 해장국 좋아해요? 아니면 소갈비인데요. 맛있게 맵게 가지고 소갈비찜을 원해. 본인이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돼요. 너야. 너야. 소갈비요. 오케이. 자, 신동 씨. 드시네요. 신동 씨. 소갈비요. 그러니까 90%가 됐다 그랬는데 10%가 장기영님. 아, 그러니까 장기영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콩나물 해장국 아니 해장국이 아니고 콩나물 국밥. 해장하실게요. 아까는 마음의 소리가 나왔어. 아니 누가 콩나물 국밥을 먹고 싶어 하지만 기영이 혼자 소갈비를 먹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유출을 해서 1차 도전을 한번 하는 것도 저도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안 써요? 오케이, 없으니까. 안 쓰고 최초다, 그러면 최초. 국밥 절반이 실패하면 날아갑니다. 나는 건강 자체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봄청이 건강 자체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봄청이 그래, 건강을 잡으면 앞뒤를 유추하기 쉬울 수 있으니까 근데 찬스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하고 물어보면 안 되나? 안 쓰고 싶대잖아. 아, 안 쓰자고? 안 쓰고 갈비찜 드시고 싶다고. 기영 씨가 예술이겠는데, 아 기영님이 아 나는 국밥 먹고 싶은데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 아니 아무리 내가 그렇지만 깔깔이 설명을 다 안 하네. 깔깔이 존이 지금 많이 틀어지네요. 아 아니 아니 저도 갈비 좋아하는. 아 뭐 좋아해요? 그러면 혜리랑 얘기 좀 해봐. 공부인 관계로 깔깔이가 아니 이혜리 너 배고프다며. 나도 국밥을 먹고 싶어. 그럼 쓰자. 아니 근데 기용 씨가 아니야. 아 근데 국밥 참기름 내가 살게. 아니 기용 씨가 이렇게 고집불통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야?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기용 씨, 아니, 진짜 이거 안 하고. 국밥으로 가도 됩니까? 네, 국밥으로 가시죠. 이렇게 빨리 하니까 더 이상하다. 아니. 아 그냥 갈비 먹자. 그래 갈비 먹자. 갈비 먹자. 이거 봐 양보하면 되잖아. 그래. 왜 자꾸 국밥으로 가자. 한 달 전부터 떨었다는데. 질문을 어떤 거 할지 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질문. 우리 기용 씨가. 아, 청아 주문을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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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청아. 오! 올려주세요. 못 봤어, 못 봤어. 이거 왜 이거 장난이야? 새로운 버전이었어. 형이 해준 거 따라한 게 아니라. 청아 붕청아 한 두 바퀴 돌려주세요. 예, 갑니다. 주문을 외쳐주세요. 청아 붕청아. 오! 목이 되게 기네. 되게 잘하시네. 자, 질문은요. 세 번째 줄에 건강이 들어가나요? 아, 아닌 것 같아요. 건강. 아, 갇혔어. 어디? 왜? 유리. 번호키. 아니야. 번호키라니까. 들려요? 들려요? 네, 지문인식. 아니요. 엄마가 감정이 아니라니까. 감정이 왜 감정이 나왔어? 자, 춤, 기용. 노래, 기용. 자, 1차 도전. 불러. 주세요. 춤을 추면 운동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나아지며 밤에 쓸며 시잠이 고니와. 오, 약간 리듬이 탑재돼 있어. 진짜 가지고 노래. 진짜 잠이 올 뻔했어. 너무 목소리가 촉촉해서. 너무 목소리가 촉촉해서 잠 올 뻔했어. 자, 결과 보여주세요. 오빠 웃어. 자, 실패인가요? 정답인가요? 결과는. 어, 진짜? 찍어 맞췄어? 진짜 맞다고? 어? 아니야. 어? 실패! 아, 생각보다 많이 놀랐네. 리액션 좋았어요. 신분 다르게 맞으셨어. 야, 와. 진짜 놀랐어, 진짜. 예능 신고식 1단계 성공했어요.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마음을 울리는 눈빛과 보이스를 가진 로코킹 김영과! 감사합니다. 놀토 가족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광입니다. 아유, 저... 진짜 팔도 엄청 굳어. 아,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시면서도 이제 영광 씨는 성격이 좀 정반대인 성경 씨 때문에 좁은 부분과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드라마 촬영하면서도 일단은 좋은 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이가 굉장히 활발하고 쾌활하고 밝으시잖아요. 유쾌하고 예. 네. 그래서 현장에서 분위기를 좀 잘 밝게 만들어줘요. 분위기가 좋아. 예. 그래서 또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해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네. 사실 이제 제가 성격이 좀 얌전한 편이고 좀 많이 조용... 간지러우세요? 조용조용한 편인데 예, 조용조용한 편인데 MBTI 이걸로 얘기하면 제가 I거든요. 아, 이거 I구나. 근데 이제 예, 성경이는 E여서 촬영을 이제 장시간 하다 보면 제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밝구나.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근데 우리 놀토는 자기 의견 막 밀어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럼요. 에너지인데 에너지. 예, 에너지입니다. 네. 야. 동현 씨도 좀 케어를 해야 되는 게요. 영광 씨가 낯을 많이 가리세요. 오늘 자리도 가장 익숙한 동현 씨 옆자리에 앉고 싶다고 요청하셨어요. 아, 진짜? 예예예. 예. 네. 친분 관계가 좀 있나요, 동현 씨랑? 아니요. 그냥 유튜브를 보는 편이고. 매미킴을. 아, 진짜 격투기.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격투기 이런 거 좀 좋아해서. 아. 굉장히 멋있는 선수라고 생각. 어, 예, 감사합니다. 어, 아, 평. 이미지 싹 깨지겠네. 이미지 싹 깨져. 싹 깨져요, 진짜. 어떡하나 이거. 그러니까 격투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 체육관을 다녀보려고 좀. 어? 아, 진짜요? 아, 오시지. 근데 고객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체육관에 자주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방송 있을 때만 가요. 1년에 한 3번 정도. 저보다 더 유능한 코치님이 계셔가지고. 아, 예. 그래서 못 근데 만날 것 그래도 같아서?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좀 친근해서 우리 예, 옆자리 예.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시켜드리겠습니다. 잘해드려. 예. 어,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영광이 얼굴 보다가 동윤이, 세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더 잘해줘야지 쟤네들이 그런 생각. 어, 어 지금. 어, 친근해지지 않았구나. 자신 해주세요. 정답 존 멤버를 뽑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는 이분이 가야죠. 영광 출격합니다. 오케이. 정답이다. 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광 씨가 출격합니다. 그냥 몸만 가면 돼. 몸만 가면 돼. 다 도와줄 거예요. 예. 아, 요거는 우리 이세윤 씨가 다 도와줄 거예요. 졸라요. 눈물이 고여 있어. 지금 그 아이라서 앉아서 불러줘서 쓰면 돼요. 펜으로 거기 쓰시면 돼. 불러드릴게요. 파이팅.
자, 문재윤 씨 도와주세요. 문재윤 씨 도와주세요. 센스, 센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갑니다. 자, 글자 수 다 체크했고. 야, 근데 지금 붐이 막 저렇게 서두르는 거 보면 약간 뭐가 한 글자 정도가 너무 스무스했다 이거야. 막 그런 거 아니야? 내 감각적인 식스센스는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에헤이. 근데 여러분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영어에서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약간 헬스케이셨어. 아, BTS 또 지민 씨 파트를 해서 전 세계 BTS 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울어요. 그냥 울어. 아미의 중심 불러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10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내 감각적인 식스센스 반전 짜릿해. 손만 잡아도 감전.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내 세상은 암전. 오! 나쁘지 않은데. 결과 결과. 와, 제발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자, 오랜만에 모든 쓴 찬스를 뒤로 다 몰아버리고 정말 팀워크로 한 줄 한 줄 한 줄 만들어냈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자, 역사가 만들어집니까? 맞겠지. 제발. 오픈. 어. 보여주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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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요. 실패! 우연이야? 실패! 진짜? 아, 1단계 실패! 아, 골드찬으로 더블 체크했었어야지요! 납곱새! 한님 양이 절반을 먹습니다. 첫 번째 집! 어, 국민집! 어? 국민집? 국민집? 그런 데가 있어요? 응답투사 이런 거 아니야? 어. 넉살! 넉살! 별에서 온 그대! 어! 아니야, 별그대 아니야. 어? 어? 실패! 국민집이라고? 아, 이거 부잣집이야. 그 정도로 히트친 드라마입니다. 기! 도깨비! 실패! 아니에요. 아예 안 나왔어. 나리! 현민이 나오네. 실패! 대박이 났어요. 영광! 영광! 시크릿 가든? 어?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하필 왜냐면 저희가 항상 정답을 맞히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음악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 문제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100% 시크릿 노래 나온다. 100% 시크릿이다. 시크릿 노래 나온다. 사랑은 move. 매직 매직 매직.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영광씨 위해서 도와줄 거죠? 네. 도와줄 거죠? 뒤에서 도와줄게요. 뒤에서. 영광씨. 큰일 났다. 정답입니다. 시크릿 카드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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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줘. 풀리버, 풀리버. 가잖아. 노엘이 형. 아, 노엘이 형. 형이 가야 돼. 다리 왔다 갔다 보세요. 왔다 갔다. 다리 안 가자.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종인형 아니야, 종인형? 김박씨 인형 아니야? 정답입니다. 먹어, 먹어, 먹어. 어, 영광씨 정답이에요. 야, 아, 축하합니다. 허수아비인 줄 알았어. 허수아비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정답인 하나 골라주시고. 아, 김만선 선배의 와, 시크릿까지 축하합니다. 가오로 살고. 축하합니다. 높기 전입니다. 세 번에 맞추고 성공했어요. 조금만 줘도 뭐 동작이. 오늘 그 패키지 패키지 다섯 가지 중 하나 했습니다. 뭐요? 간식 세 번째 안에 먹기. 앉아서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한번 드셔보시죠. 처음 먹는 분들은 또 맛 표현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이거 중요합니다. 아, 이거 누가 좀 사이트스로 손을 지금 달달달 떠세요. 네가 좀 맞추지. 뭐 인도차 음료죠. 마실라 차이를 아. 얼려서 맛 표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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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다, 일어난다. 맛 표현 하시려고. 아, 앉아서 먹으면 돼요, 이제. 아. 어, 어땠어요? 네, 맛 표현은. 맛 표현. 어때요? 계피 맛이 많이 나고요. 오. 시원하고 생크림이 부드러워요. 아~ 당연한 얘기만 다 하셨죠. 참 잘했어요. 저기 그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야, 판 깔렸어, 판 깔렸다. 판 깔렸습니다, 판 깔렸어요. 자, 영웅댁이랑 골드찬은 어떻게 동시에요? 그러네. 저건 어떻게 동시에요? 아, 도동은 안 돼, 도동. 안 돼, 안 돼. 도동. 도동은 안 돼. 누굽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요. 도동. 영웅 돼야 돼요. 5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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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져왔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야, 이거 사랑이라 말해요. 아, 헤드폰 드려야죠. 바로 옆에. 야,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본 사람처럼 해놨냐,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이제 그냥 웃는다. 아, 우리 옆에서 들으면 마무리 투수까지 좀 보세요. 마무리 적어놔야 되는데. 네네. 자, 나 안 적어가지고. 네가 불러드릴게요. 곤지 똔지 온지 들어. 어? 그리고 다 체크해 주세요. 힘들 한다. 곤지 똔지 온지 들어. 졌다 졌다 곤지 지었다 곤지. 헤드폰을 잠시 그렇지, 그렇지. 벗고 대화를 나누시는. 잘 들리죠? 아니 왜냐면 아무 너무 친절해. 아니 계속 너무 친절해. 이제 힘들 한다. 똔지 온지 곤지. 영광 씨 진짜 다시 나눌 것 같아. 알다 못해. 일단 올해는 끝났어. 여기도 올해는 끝났어. 내년에 와요. 내년에. 올해 늦었어 이제. 맞죠? 진짜 큰 한숨 쉬셨어요. 너무 웃겨. 자, 너무 웃겨. 야, 영광 씨 처음에는 띠띠띠 하고 나서부터 나와요. 네. 예. 골드찬. 으찌. 뭐가 있네. 뭐? 잡았어. 영광 씨 잡았어. 참 마음이다. 영광 씨 영혼 됩시다. 그래, 먼저 영광 씨 얘기 먼저 듣습니다. 자, 영광 씨 뭐 잡았습니까? 모두 맞았어요. 자, 김영광. 참 많이 그럴수록. 뭐 잡았습니까? 자, 영혼 될 타임. 자, 김영광. 자, 영광 씨, 영광 씨. 자, 영광 씨 뭐 잡았습니까? 뭐 잡았습니까? 지었다고. 예? 어? 지었다고. 졌다고요? 졌다고요? 아니, 뒤에 신경 쓰느라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유, 괜찮아. 띠띠띠 하고 나서부터 나와요. 네. 아유, 괜찮아. 아유, 괜찮아. 그게 아니라. 누구예? 예. 영광 씨 우리 다 친구예요. 예. 계속 집중력 있게 불러 주세요. 네가 뭐 이 세상 짐은 너 혼자 졌다고 뭐. 또 정신 없이 힘들어한다. 오, 노, 노. 천만에 그럴수록 잠시 잊고 몸을 풀어. 과연 결과는? 네가? 틀리면 진짜 이거 힘들어. 결과! 어, 무서워.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골드찬 전디 갑니다. 영광 씨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될 텐데. 아니 여기를 탈출해야 될 텐데. 아니 여기를 탈출해야 될 텐데. 제발 여기서 끝내주소서. 여기서 벗어나야 될 텐데. 오늘 집에 갈 때 이제 잠깐 눈 감으면 아마 집에 도착했을 거예요. 네. 오늘 집에 가면 특자지. 아. 결과 보여. 오픈. 출발. 야야. 오픈. 출발. 야야. 야야. 야야가 맞다. 야야. 야, 그 영광 씨 집에 못 갑니다. 야. 실패해요. 먼 길 떠납니다. 3차까지 가게 됐고요. 이렇게 아, 됐습니다. 힘들었는데. 야, 야. 뭐? 어? 이 세상 짐은 너무 혼자 졌다고? 이 세상 짐은? 이제는 먼 길 떠납니다. 3차까지 바로 가게 됐고요. 힌트판을 오픈합니다. 5분! 뭐요? 5분! 야, 이거. 인력파 1000조를 한번. 우리가 인력 발전소를 한번 우리가 1, 2, 3, 4번 동력 발전소.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뭐야? 너무 빠르게 하는 거 아니야? 컴온. 천천히 가는데. 아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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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보인다. 아니 아이야, 아저씨야.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네? 네? 뭐라고요? 가고 싶어요. 어디를? 집에 가고 싶대요. 잠깐만요. 집에 가고 싶대요. 저 영광 씨 집에 가고 싶대요. 아 지금 갑자기 혼자 말로. 아
가고 싶다. 지금 진짜로. 아 근데 혼잣말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혼잣말 하는 건 아니지. 왜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혼잣말 쳤는데 영광 씨가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눈이 좀 모아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집중력 있게. 다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시간만 참으세요. 다 왔어요. 영광 씨 우리 다 친구예요. 예. 자,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들을 수 있지? 아, 들을 수 있어요. 3차 라스트 파이널 라운드 끝이야! 야, 뭘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문제. 야, 이건이라고 쓰고 그냥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건이라고 들리는 것 같아. 난 이런으로 들으니까 이런으로 들려. 난 이런으로 들으니까 이런으로 들려. 어, 이거 이쪽에 나야 되나? 음이 너무 많. 어, 뭐라고요? 아니 이거 이쪽에 오고 어떻게 해야 돼? 이쪽. 네, 어느 쪽에? 아, 열받아. 네, 어느 쪽에? 아, 열받아. 안 보여, 안 보여. 한 번만, 뭐, 진짜로 한 번만. 아니, 안 정수 씨. 아니, 그렇게 더 안 보여요. 솔직히 하나도 안 보였어요. 에헤이, 안 돼. 아, 뭘 좀 해주시면 또. 아니, 뭐 개인기라도 있으세요, 영광 씨가?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영광 씨 있죠. 그래, 가세요. 진짜. 영광 씨 안 보여주면 우리도 못 가요. 탈출하고 싶어요. 아, 있으면 해드리고. 밥 먹으면서 드라마 보고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저 맛이. 옛날 이야기. 몸에 코끼리가 있다. 팔이 길어요. 팔이 길어요. 팔이 긴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꼬아서 넣었다가 고개로 끌 수 있어요. 오! 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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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이, 거짓말. 사람이 그게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이해가 안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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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뭐 어떻게 하신,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꼬아서.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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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얼마나 좋은지. 30초 드립니다. 30초 드릴게요. 음악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음악. 주세요. 아, 아니 이제 나갈 거예요. 이봐, 이봐, 이봐 나왔어,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슬로우 쳐야 돼, 슬로우. 슬로우랑 좀. 슬로우예요, 슬로우. 슬로우예요? 슬로우예요, 슬로우. 슬로우예요? 좋았어, 좋았어. 슬로우예요? 좋았어, 좋았어, 영훈이다. 야, 야,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됐어. 바스바 오픈! 옆으로 가자! 옆으로 가자! 여기! 잡았다, 요놈! 잡았다, 요놈! 슬로우로 찍었습니다. 슬로우로! 됐다! 이모!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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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집에 탈출해야 돼, 탈출! 오! 에이! 에이! 다시 플레이, 플레이. 영광 씨! 저 표정 봐! 저 표정 봐! 표정이, 표정이 뭐냐면 죽어도 못 맞히겠지, 이거. 너무 신났어. 야, 영웅. 진짜 영웅이 되네. 너무 웃겨. 불러. 주세요. 이봐, 너 이 세상 짐은 너 혼자 졌다고 뭐 또 정신없이 힘들어한다. 오, 노, 노. 천만에 그럴수록 잠시 잊고 몸을 풀어. 와, 노래 들었어. 노래 많이 들었어. 노래가 많이 들었어. 노래 많이 들었어. 춤과 노래가 다 들었어. 와,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 괜찮으세요? 왜요? 아니 이쪽으로 오시면 바로 논토 같이 녹화하는 거. 왜요? 야, 이제 포기했다, 포기했어요. 결과, 자, 과연 어려워. 아, 근데 2반은 어떻게 맞춰? 2반 어떻게 맞춰? 파이널 라운드! 야다야. 맞는 거지? 야, 너가 나 했네. 천만에 천만에 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목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의 목표가 완성이 됐습니다.